지금 현재 우리가 총 가지고 있는 수량이 750주. 원화로 치면 약 1,500만 원 정도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데 요거대로 받겠네. 조금 이제 배당 락일날 주가가 이렇게 훅 빠지는 경우가 좀 자주 있는데 뭐 우리 어차피 또 이번에 또 살 거잖아. 그러면 다음 달에는 그럼 1,000주가 되니까 이번이랑 똑같이 그냥 배당 준다 해도 좀 자기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우리 지금 테슬리 뭐 현재 몇 주 가지고 있고 뭐 원화 금액, 투자 금액 어떤지 지금 수익률은 어떤지 좀 말 좀 해줘. 테슬리가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것 같아. 이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실제 투자하면서 이게 좀 증명이 된 사실인 것 같고. 우려. 이게 좀 너무 걱정되더라고. 내가 산 순간부터 배당률이 갑자기 후두두두 떨어질 수도 있잖아. 내가 산 순간부터 그 다음 달 배당 안 줄 수도 있어. 그니까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서 여러분. 아우셔. 어제 우리 TSLY 배당률 발표됐잖아? 얼마죠? 어제 테슬리 배당률이 0.5769. 아쉽게 내가 한 주당 1,000원만 주세요 했는데 조금 떨어졌다. 지난달보다. 그치? 완전 조금 떨어졌어. 지난달에 0.584였는데 지금 0.5769니까는 살짝 떨어졌고 그 떨어진 것만큼 대신 지금 환율이 한 20원 정도 올라가지고 그냥 똑같이 한 주당 한 780원 정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환율은 우리 편이네. 그러면은 뭐 780원이라고 하면은 어제 영상에서 내가 계산했던 거 그대로 지금 계산기에 켜져 있는데 요거대로 받겠네. 그치? 750주 곱하기 780원 하면은 딱 요거야. 58만 5천 원이야?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세금. 15% 세금 떼면은 15% 정도면 뭐 한 7만 5천 원 정도 뭐 생각하면은 뭐 51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지. 50만 원 초반으로 받을 수 있겠네요. 입금이 되겠네. 그치? 그치, 그치. 지금 현재 우리가 총 가지고 있는 수량이 750주. 원화로 치면 약 1,500만 원 정도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번 달에 받은 게 58만 5천 원인 거지. 그치? 괜찮다.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. 근데 지금 원금은 손실이야. 지금 또 오늘 배당락이잖아. 지금 어제 종가가 14.32로 끝났는데 지금 현재 배당락 때문에 지금 현재 13.79. 본장 시작하면은 13.79보다 더 빠지고 시작할 수도 있어. 지금 어제 이제 배당락 때문에 약 지금 한 3-4%? 한 3.5% 정도 빠진 것 같아.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이 배당을 준다라고 해가지고 나 이 배당금 받을 거 해가지고 어제 딱 매수하신 분들은 다다음 주에 배당은 받겠지만은 원금은 지금 그치. 한 3% 4% 정도에서 빠지면서 손실을 보고 지금 그치, 들어가는 그치, 거기 때문에 이게 좀 함정이야. 좀 이렇게 배당은 받지만은 배당 받은 것만큼 원금 손실이 있어. 근데 이게 배당락 1 기준으로는 원금 손실이지만 또 이게 또 쭉 가지고 가다 보면은 또 플러스도 되고 뭐 양전도 되고 그러는 거잖아. 그렇지. 우리가 최근에 지금 테슬리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뭐 7만 원 정도 손실했었잖아. 거의 본전 상승 갈 뻔했잖아. 그렇지 뭐 테슬라가 300 넘고 400 넘고 전고점만 넘어간다 하면은 지금보다는 주가는 높아져 있겠지. 원금도 수익이고. 근데 이게 배당락일 날 좀 큰 폭으로 빠지는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.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딱 배당락일 때 되게 많이 빠지더라고. 맞아. 5% 넘게 빠질 때도 있고. 근데 배당락일 때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었더라고. 아 그래? 오른 안 빠진 있었어. 때도 있어? 아 그래? 어제는 이제 배당률이 얼마가 나올 거다 발표? 한 날이고 그럼 이 배당 발표한 금액만큼 나한테 계좌에 꽂히는 거는 페이먼트 데이는 언제야? 10월 16일 다다음 주 월요일 날인데 이게 이제 현지 증권사의 사정에 따라서 이게 한 2-3일 정도는 딜레이가 되더라고. 근데 NH 투자증권 나무 같은 경우는 맞아. 그날 바로 들어왔었고 미래에셋하고 뭐 키움인가 얘네들은 하루씩 늦게 주더라고. 그러니까 그거 이자 챙겨 먹으려고 늦게 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증권사의 사정이 좀 어쨌든 그게 처리가 늦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바로 줘야지. 아니 증권사가 뭐 일 처리를 좀 어떻게 하든 그날 좀 늦었나 보지. 아유 그리고 바로 줘야지. 그때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다시 재투자하실 분들은 바로 사는데 아니 하루씩 늦게 주는 증권사가 있더라고. 아니 지난달에 내가 이제 배당금 들어왔습니다 하고 영상을 올렸더니 키움 쓰시는 분들이 키움은 언제 주나요? 저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.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. 키움이 조금 일처리가 느리구나. 키움 분들 조금 속도를 조금 내주세요. 근데 이제 이거 테슬리 투자하면서 조금 이제 배당락일 날 주가가 이렇게 훅 빠지는 경우가 좀 자주 있는데 뭐 항상은 아니라고 하니까 자주 있는데 우리처럼 이게 테슬리를 이제 모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.
추감해서 할 수 있는. 그러니까는 추감해서 할 때 너무 딱 이제 항상 이렇게 계속 막 높아지면은 매수를 선뜻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빠지는 날이 좀 뭔가 정기적으로 오는 느낌?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배당 락일 그때 빠지면 추감해서 하면 되겠다. 그냥 이렇게 그냥 딱 세팅을 해놨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그냥 그게 썩 그렇게 막 나쁜 것 같진 않아. 계속 보유하기에는 좀 나쁠 수도 있겠지만. 그래도 나는 우리 어차피 또 이번에 또 살 거잖아. 그치? 우리 사서 이제 750주에서 이제 250주 더 추가하면서 해서 1000주 딱 맞춰보려고. 1000주. 250주면 한 얼마 되는 거야? 한 500만 원? 500만 원 좀 그 정도인가? 비슷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다음 달에는 그럼 1000주가 되니까 이번이랑 똑같이 그냥 배당 준다 해도 한 78만 원. 그렇지. 이제 뭐 또 세금 떼고 하면은 뭐 한 69만 원 정도 되겠지? 와. 그러면 테슬라 한 두 주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지. 와. 지금 이제 한 주 지금 우리가 배당 받게 될 다다음 주 받게 될 걸로는 테슬라 두 주 사는 거는 좀 모질라. 무리잖아. 모질라잖아. 이거를 두 달을 모아야지 두 주 살 수 있는 거잖아. 세 주 정도. 그치. 근데 이제 추가면 사면 다음 달부터는 무조건 이제 거의 한 두 주씩 살 수 있는 그냥 거니까. 그냥 배당금으로만. 그치? 그래서 어쨌든 다다음 주에 이제 배당금 받으면은 테슬라 한 주는 살 수 있는 거니까 뭐 지난번처럼 또 그냥 우리가 한 10만 원 정도 더 투자해가지고 그래, 그냥 두 개 사 테슬라 두 주 사가지고 또 이제 그 테슬리 배당금으로 테슬라를 산 계좌에다가 그치. 또 옮겨 놓으면은 그 테슬라가 4주가 있어. 4주. 4주면은 귀엽네. 야, 나쁘지 않아. 귀엽네. 4주. 그리고 이제 뭐 그게 6주, 8주 막 점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지. 그치. 근데 거기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또 올라가가지고 그치. 그거 산 걸로도 수익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치. 나쁘지 않은 거지. 이런 게 이제 뭐 복리의 효과를 누리는 거고 재투자 효과를 누리는 거지. 그럼 우리가 좀 지금 너무 두서없이 말한 것 같은데 좀 자기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우리 지금 테슬리 뭐 현재 몇 주 가지고 있고 뭐 원화 금액, 투자 금액 어떤지 지금 수익률은 어떤지 좀 말 좀 해줘. 지금 우리가 3개월째 테슬리를 단 한 주도 안 팔고 그냥 장투하고 있는데 750주 갖고 있고 평단은 14.97이야. 지금 원화 기준으로 환차익이 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5% 정도 지금 손실 중이고 75만 원 손실 중이에요. 근데 이제 배당을 우리가 처음에 한 23만 원 받고 두 번째는 한 4만 원 받아가지고 대충 한 두 달 동안 60만 원을 받았어. 맞아. 그래서 지금 배당 받은 것과 치면은 지금 75만 원 손실에 60만 원 배당금 받은 거잖아. 한 15만 원 정도 손실인데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58만 원을 받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테슬리 투자해가지고 지금은 한 40만 원 정도 수익인 거니까는 대충 대략 우리가 1470만 원 정도 했으니까는 한 3% 정도 수익이야. 근데 그 기간 동안 테슬라는 빠져있거든. 우리가 테슬라를 270달러쯤에서 테슬리를 투자를 했어. 그러니까 테슬라가 270일 때 우리가 테슬리 투자를 시작했다? 근데 테슬라에 투자했었으면은 지금 아직도 테슬라가 260을 지금 못 넘었기 때문에 손실일 거란 말이야. 그치, 근데 그치. 테슬리는 배당금까지 받은 거 포함하면은 3% 정도 수익이기 때문에 테슬리가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것 같아. 이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실제 투자하면서 오케이. 이게 좀 증명이 된 사실인 것 같고 가리. 앞으로 이제 상승장일 때는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테슬라가 상승세가 크면은 본주 갖고 있는 게 더 커. 왜냐면 테슬리는 상승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또 한번 상승장은 또 그때 가서 겪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겪어봐야지.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하락장이나 행보장에서는 테슬라 투자하는 것보다는 테슬리가 좀 뭔가 방어를 해주긴 한다. 오케이. 근데 이제 테슬리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투자한 걸로 봤을 때는 나는 상당히 만족스럽거든? 그치. 본주도 추가매수 하고 현금 창출도 되니까는 그러면서 뭔가 그 본주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자꾸만 안 하게 돼. 그러니까 덜 하게 돼. 그치. 이제 본주가 지금 우리가 계속 두 주, 세 주씩이라도 조금씩 쌓이고 있잖아. 티끌모아 태산. 그러니까 이게 그런 또 효과가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진짜 지속하게 하는 그런 또 효과가 있는 거야. 장투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참 좋아. 지금까지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참 좋은데. 근데 이제 내가 어제 커뮤니티에 테슬리 이제 배당에 대해서 올렸어. 배당률 발표가 됐다. 했는데 평소엔 댓글이 이제 한두 개밖에 안 달리는데 어제 댓글이 한 열 몇 개가 달렸더라고. 아,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. 근데 나라도 혹할 것 같거든. 1500만 원 해가지고 매달 그치. 30만 원, 뭐 5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훌륭하잖아. 그치. 근데 한편으로 너무 또 걱정이 되는 거야. 분명히 이게 리스크가 있지, 이것도.
그러니까는 질문을 하신 게 보니까 이 상품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어디에 투자되는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정말 그 고배당만 보고 질문을 하신 게 많은 것 같아서 너무 또 이제 우려스러운 거야.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는 테슬리는 테슬라 본주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테슬라 옵션에 투자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배당금으로 나누어주는 상당히 위험한 고위험 상품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꼭 반드시 스스로 그 상품의 구조라든지 뭐 리스크라든지 어떤 상품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지금 내 상황에 이걸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우려. 근데 좀 너무 걱정되더라고. 그렇지.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선물 옵션은 더 위험한 상품이어가지고 선물 옵션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잖아.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거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한해서 1,500만 원 없어도 된다. 2,000만 원 없어도 된다. 그냥 이거 날려도 괜찮다. 해서 어쨌든 하는 거니까는 각자의 경제적 사정에 맞게 해야 되지. 막 좋다고 해가지고 막 모든 돈을 다 때려받고 올인하고 막 대출 끌어가지고 빚내서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거야. 그치. 그게 갑자기 딱 되게 걱정되더라고. 왜냐면 걔네들이 또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걔네가 운영사가 운영을 잘못해버리면은 진짜 이게 큰 손실로도 될 수 있다라고 거기에 딱 홈페이지 명시가 돼 있거든. 그치. 그건 뭐 당연해. 그 다음에 월배당을 매달 주려고 하는데 못 줄 수도 있다라고 그치. 보장하지 않는다라고도 딱 홈페이지 명시가 되어 있고. 그럼 공부해야 돼. 내가 산 순간부터 배당률이 갑자기 후두두두 떨어질 수도 있잖아. 내가 산 순간부터 그 다음 달 배당 안 줄 수도 있어. 그니까. 그래서 진짜 좀 걱정이 됐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모든 투자든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좀 뭔가 요거 투자했는데 이렇게 많이 돈을 준다고? 되게 혹할 수 있는데 그런 상품일수록 더더더 신중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. 빠이옹!